자, 2018년 이사 방향 잡는 법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사 방향을 제가 올려놨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2018년 그러면 띠별로 나눠서 해보자. 띠별로 이사 방향을 잡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이제 무술년인데요. 무술년입니다. 금년은 다 갔고, 정유년은 다 갔고 했기 때문에, 무술년 이사 방향 잡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대장군 방위로 이사 가지 마라입니다. 자, 대장군 방향으로 이사 가지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하고 이사하고 하자 하는 집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장군 방위가 뭐냐면은 2017년, 2018년은 대장군이 남쪽에 있다. 남쪽에 있으므로 현재 사는 집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사하지 말 것, 이겁니다. 자, 그럼 서울 살다가 남쪽에 있는 뭐 부산이다, 뭐 경상남도 이쪽으로 가면 거의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럼 가면 안 되느냐? 뭐 안 된다는 개념보다 피하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지방으로 회사에서 가라 그러는데 나 그런 그쪽이 대장군 방이라서 회사 관두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북쪽이 대장군 방위였을 때는, 과거 시험 쳐가지고 자원급제했는데, 북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지방에서. 그러면, 한양이 북쪽이니까. 그러면 나 자원급제 뭐 해도, 나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대장군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고려. 대장군 방위로 이사하지 마라. 이 말은 고려 대상. 고려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장군은. 대장군은 예전에 4, 5, 2년. 그러니까 4, 5, 이제 우리가 12 지지가 있잖아요. 그럼 4, 5, 미년 다음에는 신유술련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병신정유 무술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4, 5, 미년이라는 것은 방위적으로 남쪽이고요. 신유술은 방위적으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유술련이 되면서 서쪽으로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남쪽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쪽으로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는 이미 기운이 빠진 자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머물던 자리에 머물러서 빠져나온 자리를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대장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군 방위를 피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띠와 상관없다. 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적인 개념에서 서울에서 부산 대장군 방이에요. 그럼 서울에서는 서울을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서울에서 정확하게 남쪽이 어디냐라는 부분으로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는데 여기 강북에 여기 뭐 옥수동 정도 되겠죠? 옥수동이고 옥수동에서 정확하게 남쪽을 보면 여기 한 압구정동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옥수에서 압구정을
이사가는 거는 대장군 방해가 맞지만, 비슷하게 한뭐 이쯤에 잠실이라든가, 또 이쯤에 뭐 반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남쪽에서 한참 비껴납니다. 여기는 동남이 되고, 여기는 남서가 되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데로 이사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남쪽은 피하라. 이것이 대장군의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대장군 방위로 이사가지 마라. 이게 이제 첫째고요. 첫째 고려 대상이다. 이거는 절대적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들어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삼살방인데, 삼살방.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우리가 삼합의 개념에서, 삼합. 삼합의 개념에서 해, 묘, 미인데, 이거는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은 우리 방위적으로 동쪽을 의미한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자기가 동쪽에 앉아 있을 때, 이건 좌예요, 좌. 좌. 동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내가 내 기운을 가진 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힘 받는다, 이게 힘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쪽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좋다. 그러면 향은 어떻게 될까요? 향과 좌는 대칭 개념이 된다. 여기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 되고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 되면, 그렇죠? 동쪽에 앉았다는 것은, 좌했다는 것은 서쪽으로 향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 앉았다는 것은, 좌했다는 것은 남쪽으로 향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양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집이 남쪽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집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쳐다본다는 의미예요.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남양집이에요. 향, 바라볼 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묘미생,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동쪽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볼 때 가장 자기 기운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걸 의미한다. 그러면 삼살은 어디가 되느냐? 삼살. 삼살은 뭐가 되냐면은, 삼살은 신유술이 됩니다. 정 말하자면 북쪽은 해자축이 되고 동쪽은 인묘진이 되고 남쪽은 사오미가 되고 서쪽은 신유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렇게 써요. 해자축 이렇게 됩니다.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의 이것도, 이거는 뭐냐면 신유술의 좌는 좌로 대비하는 거예요. 좌. 그러면 향은 어떻게 됩니까? 향은 임묘진 향이 된다. 이건 뭐야? 동쪽이다. 정말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동쪽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데, 서쪽에 앉아서 동쪽으로 향한 임묘진 향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향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신유술자 임묘진 향을 하면 안 되는 집을 찾아라. 안 된다. 이걸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하라 이 말이에요. 자, 신유술이 이게 삼살인데, 자, 신금은 이걸 갖다가, 해묘미생은 신금이 급살이에요. 급살. 이 급살은 뭘 의미하느냐? 재물, 손실을 의미한다. 자, 유금은 재앙재자, 제사를 의미한다. 제사는 뭐냐면은
적군의 장수다. 그 다음에 술은 천사를, 천사를 의미하는데, 천사는 조상이 있는 곳이다. 자, 급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급살 자리에 앉으면, 신주술, 서쪽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급살 자리가 뭐냐? 재물이 날아가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집에 들어가면 손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손재가 온다. 그 다음에, 재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적군이 내 목을 따려고 기다리는 자리에 내 목 따주시오 하고 가 있는 거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내 조상이 있는 자리, 조상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극상이나 마찬가지. 조상을 쫓아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서쪽에 해당이 된다. 서쪽. 응?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서쪽에. 내가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왜 반대편 자리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는 집을 구해서 들어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세파살. 세파살. 자, 세파살은 무술년에 술토와 충하는 게 세파설. 그럼 진토와 충을 한다. 이건 뭐냐면 세파설은 금년 2018년 진자가 된다. 진자라는 것은 향은 뭘까요? 술향이 되는 거. 그럼 진자가 뭐예요? 동쪽이 되네. 동쪽. 응? 내년에는 술토와 충하는 동쪽 집을 피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묘하게 지금 동쪽이 해명인색은 동쪽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파라는 것은 뭐냐? 새 2018년 무술년은 한 해가 이 무술이라는 임금이 우리한테 찾아온 겁니다. 우리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임금을 충하는 것은 안 좋다 이겁니다. 임금을 충하는 것은 안 좋다.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한다.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첫째, 대장군 방을 펴라. 즉 말하자면, 남쪽으로, 내가 사는 집에서 남쪽으로 이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남쪽 외에는 다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향집 가지 마라, 이거. 동향집 가면은, 묘인색은 동향집 가면, 이거는 해와 상관없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삼살왕은 해가 바뀌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항상 요 띠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동양지 가지 마라. 왜? 자기 기운을 받는 데가 동쪽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는 건데,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향하는 동양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동양지 가면 안 된다. 응? 세 번째는, 술향을 하면 안 된다. 술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안 되냐? 서쪽? 서양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동쪽 집 피하라 이 말은 여기서 동쪽 집은 좌를 의미합니다. 동쪽에 앉아 있는 집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양식 가지 마라. 자, 그러면 결론은 2018년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첫째 남쪽으로 이상하면 안 되고 동양집과 서양집은 피해라 이 말이에요. 내년에 나머지는 뭐 북향, 남향, 남서향, 서북향 뭐 다 괜찮아요.
정동과 정서만 피해라. 이거, 이게 2018년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기본적인 이사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예, 이사가는 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